자, 오늘은 개념 정리 먼저. 네네. 네, 극단주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단주의 하면은 이제 극좌파, 뭐 극우파, 이렇게 양극단의 어떤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도 많이 했고요. 아니면 뭐 보통보다 지나친 되게 과잉된 상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네. 편할 것 같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극단을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맨 끝,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이제 끝이라는 얘기죠. 혹은 뭐 중형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끝을 극단으로 분류하고 중간을 중형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통계의 입장에 비슷하잖아요. 네. 정상분포공서 아시죠? 네. 정상분포공서, 이렇게 종, 뒤집어 놓은 종. 여기에 보면 양극단이 나와요. 그렇죠. 네, 정상은 가운데 많은 사람. 그리고 양쪽에 적은 사람은 적극지. 비정상. 네. 업노멀 뭐 영어로 이제 그게 보는 건데 이게 약간 유사한 입장 아니에요. 이 양극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근데 그게 맞느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쪽 끝에는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을 예를 들자면. 네. 또 한쪽 끝에는 친일파들. 네. 있어요. 양극단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 친일이면서 동시에 독립도 바라는. 아, 더 미울 때가 많아. 혼란한 사람이죠. 네네. 이게 중용이잖아요. 중용. 중도. 눈치 보면서 일본의 입맛도 맞추지만 네. 난 독립은 바라긴 해.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그걸 보통 기회주의라고 그렇죠. 하죠. 그래서 뭐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끝에 그 윤석열이 있고 이쪽 끝에 국민이 있다. 그러면 극단 양쪽 다? 그러니까 중용은 정치에 무관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중용이죠. 양쪽 다 지지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지지,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 가운데 다 싫어해.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네. 아, 이게 이런 그 입장에서 극단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끝에 있다 그래서 네. 나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 틀렸다. 오히려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맨 끝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극단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극단주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네. 배타성, 광신, 강요, 혐오. 네. 이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을 때. 골고루. 뭐 세 가지 최소한 갖추고 있을 때 이 극단주의를 볼 수 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타성입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타성이랑 광신. 배타성은 뭐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 을 제외한 나머지를 네. 다 거부. 나 아니면 안 돼. 네, 배척하는 경향을 얘기하죠. 네. 예를 들면 뭐 히틀러가 뭐 우리 게르만족 아니면 안 돼. 유대인은 싹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우리 패밀리 아니면 안 돼. 나머지는 네. 다 개돼지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배타주의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직들은 안 돼. 이것도 배타성인가요? 네. 아, 그것도 배타성이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대부분을 싹 거부 배척. 하는 경향. 이게 이제 배타성인데 일부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내 집단 외 집단 이런 편향이 있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로 뭐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는 내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고 네. 싸고 돌고 아, 아니 외 집단에 대해서는 좀 네. 이렇게 배척하고 네. 이중 기준을 하루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죠. 네. 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네. 그 다음에 정신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구의 맹점이 여기 있죠. 미국 심리학이. 이상한 미국 사람들 데리고 연구하니까 이런 성향이 나오는 거지. 건강한 사람 연구를 안 해봐서. 표집이 잘못됐네요. 네, 표집 자체가 오염됐죠. 네. 그러니까 극단주의와 심한 사회에서 연구해보세요. 대부분 이런 편향을 갖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서 연구해보세요. 이런 편향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연구가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가족 이기주의 같은 것도 네. 배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네. 잘 먹고 잘 살자. 네. 나머지 다 배척하는. 그 다음에, 뭐,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한국을 털어먹자. 이런 놈들 있잖아요. 한국의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배타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배타성은 그런 건데, 일부 사람들은 요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랑 착각할 수가 있냐면,
불관용하고 배타성이 반대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불관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국제사회나 이런 연구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타성 반대말은 불관용이 아니라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배타시 하는 게 열려서 받는다는 뜻이니까. 개방성, 포용성 이런 거지 관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관용을 베푼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게 아니고 싫어. 상대방이 싫은데 참고 봐주겠다 이거예요. 봐줄게. 그 얘기가 관용이에요. 네. 평상시 내 상태인데. 그렇게 사람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난 너 싫어. 근데 뭐 참고. 봐줄게. 그게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타성의 반대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관용과 배타성이 이제 뭐 비슷한 말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배타성과 비타협성이 또 비슷한 말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비타협성 완전히 다릅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배타성은 그야말로 극단주의 특징이지만 비타협성은 극단주의 특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본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놈들한테 잡혔는데 비타협적으로 싸워요. 감옥에서도. 그렇죠. 극단주의자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일본 너네랑은 난 대화할 수 없어. 그렇죠. 대화의 그 상대가 아니야. 없다. 네. 우리가 북힘당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거라는 그렇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비타협성.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거죠. 근데 김건희는 비타협성이 없는 거잖아요. 뒤로 빼고 주니까. 아유, 박절하지 못해. 내가 받아야 돼. 뭐, 이거 거절하면 얼마나 상처 있겠어. 진짜 타협적이에요, 사람이. 네. 불의와 타협하는. 뇌물과 타협하는. 네. 디올백과 타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타협성은 잘못된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고수하는 것이니까 좋은 겁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비타협성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의 근거에서 진리, 허위 이걸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잘못과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죠. 네. 그래서 아, 저 사람 비타협적이야 라고 원래 좋게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타성은 그랑 달라서 그냥 비합리적 사고에 기초해서 다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가 없어요. 네.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쪽 아니야. 아니면 다 맞다. 내 쪽에 내 편에 줄 알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거든요. 네. 옛날에 미국에서 그 부시가 테러와 전쟁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아, 맞아. 맞죠. 그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런 기조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도 그렇죠, 미국이. 자, 그래서 이거는 비타협성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성은 결국 폐쇄성과 오히려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말로, 베타성의 반대말이 아까 개방성, 포용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오히려 베타성은 뭐랑 가까운 개념이냐면 폐쇄성과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태도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폐쇄성과 베타성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베타성은 외부 세계는 두려움이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못 열지.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불안해서. 네. 무섭지 않으면 열죠. 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대문 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이 쳐들어올 걸 걱정을 안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네. 이웃 간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들어와서 날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성은 안전했을 때 보통 개방되는 거고요. 일단 최소 안전이 담보됐을 때 이 밖에 외부 세계를 두려워한다. 그런 배타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폐쇄성이나. 그런 점에서 이 배타성과 폐쇄성은 치적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배타성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흑백사고를 합니다. 나 아니면 적이다. 그렇죠. 이런 사고를 하죠.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다. 적이다. 네. 네. 대화할 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있죠. 모든 걸 다 우리 편, 상대편으로 나누고 우리 편 아닌 놈을 다 죽이려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했던 조지 부시가 했던 말 중립은 없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적이다. 아, 막 이걸로 세계를 협박했죠? 네. 자, 윤석열도 좀 그러죠.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배타성입니다. 자, 이런 배타성은 어떤 문제를 유발할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예. 네. 제일 큰 문제. 우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장군이 될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자기한테 일단 손해예요. 네,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자기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배우고? 아, 그러네요. 안 열려있는. 안 열려있으니까, 닫으니까. 듣질 안. 우물 안에 있는 거니까요. 야, 요새 그 AI가 참 좋대, 그러면. 나는. 그렇지. 에이, 15일 동안 레포트 쓰고. 어, AI 친구해. 뭐 이러면서. 네. 과학 문명을 다 쓸어야 돼. 이런. 자, 배타성 있는 사람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배우지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장을 못한다. 뭐 반성은 이제는 바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 퇴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만약에 통째로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사회 전체가. 네.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발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결국 멸망하겠죠. 네. 발전하지 않는 사회는 멸망해요, 대체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제가 책에다 쓴 게 그런 거죠. 로마. 초창기에 로마가 제국을 추구했을 때, 로마 제국 건설할 때는 개방적이었어요. 다신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로마는 다신교였죠, 처음에. 신이 여러 가지예요. 네. 로마가 정령을 했어, 어느 지역을. 그 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걔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신으로. 네. 어이, 저, 이런 신도 있었어? 어이, 하나 더. 오케이. 네, 네. 로마의 신이 자꾸 늘어나. 네. 그리고 이런 개방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로마는 민족 출신 계층 상관없이 로마 체제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치체를 인정하기만 하면 로마 시민 자격을 줬어요. 차별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 거죠, 평등하게. 네. 그래,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민족도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자. 괜히 싸우지 말고. 들어가면 잘해주는데 왜? 우리 신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로마가 계속 확장됐는데 나중에 잘 나가니까 로마가 이제 일신교로 바꿉니다.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네. 이제부터는 점령지에서 신을 믿고 있잖아요. 어떤 신을. 그럼 뭐가 돼요? 이교도가 되는 겁니다. 이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탄압하기 시작해요.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해요. 식민지라고 하면서. 그러면 누가 로마 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열받죠. 열받죠. 저항이 일어나죠. 싸우죠. 네. 그러면서 로마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 한 측면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뭘 하나 딱 찍어서 배타시하고 막 문을 닫아 걸고 그러면 반드시 정치하고 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광신 얘기도 좀 해주시죠. 광신. 광신은 딱 봐도 그 미쳤다는 거잖아요. 네, 미쳤다는 겁니다. 미쳤다. 믿는데 미친 사람처럼 믿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나 사상들을 이성을 잃고 비판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광신의 정의. 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과잉 믿음이라고 보는데 믿음 과잉이나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건데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그 기준이 뭘까? 역시 이것도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요거가 일단 하나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믿는 거냐 아니면 그것 없이 아니야. 믿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석유가 140억 배럴이 있어요. 동해. 근거는 없지. 그냥 믿어라. 믿음은 나올 것이다. 근데 댓글에 진짜 그거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너 석유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뭐 어떡해. 그때 안 쓸 건데. 초초. 아니야. 그때 나오면 우리가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좋은 건데 왜.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믿고 가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광신이죠, 이게 광신이에요. 광신. 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사고 없이 믿는 거. 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광신이죠. 이런 상태에서 믿는 거. 맹목적으로. 그래서 사실 망상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상상 속의 세계가 있는 거죠. 비현실. 자기가 욕망하는 세계든 뭐든 간에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은 잘 안 깨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상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틀렸다고 해도 안 깨져요. 깨지는 순간 망상이 아닌 아니죠. 거거든요. 아니죠. 깨지는 망상이 네. 아니죠. 나 그래서 잘, 나 이거 버릴 거야 라는 망상이 네. 아니죠. 안 깨지니까 망상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망상적 사고에 가까운 건데요. 근데 사람들, 광신자들은 사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윤석열은 서기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천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절박함에 출발하기 때문에. 광신이네. 천공 광신. 네. 절박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광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뭐 어떤 원인이 있을까? 첫째는 제일 큰 원인은 완전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 네, 완벽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아하. 완전주의, 완벽주의. 네, 절대적인 뭔가 존재에 대한 뭐 그런 건가요? 절대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기? 자기 완벽. 아하. 자, 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절대 안 돼. 왜 자기는 완벽해야 되거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열려있다라는 태도. 이건 네. 뭘 의미합니까, 내가? 더 배울 게 있다는 건. 아직 부족하다. 부족하다. 불완전하다는 의미죠. 안 돼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네. 없어요.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렇게까지 사고가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신도들이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느님이 일곱 날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야.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굳건히 믿고 있잖아. 네. 근데 누가 와서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12일 걸렸다. 뭐 7일이 아니라. 아니면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빅뱅이 이렇게 나온 거라든지. 뭐 딴 소리를 하면 화를 내죠. 무너지는 거죠. 자기는 완전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기의 신념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붕괴될 거 아니에요. 네. 용을 하면 못해요. 그러면 죽여져죠.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은 다 불안감이네요. 그럼 공포?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의 보면. 힘이 없다. 자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더 그게 참 표현이 그게 극단주의로 나간다는 것도 네. 그런 게 참 진짜 소심하고 뭐 자신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표현은 공격적이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내가 완전 무결하다는 믿음을 계속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은 오류가 없다. 천공은 무오류 뭐 이런 거죠. 천공은 오류가 없다. 가능하다. 우리 사회 지금 극단주의인 것 같아. 사례가 너무 다 최근 사례잖아요. 원래 이 무오류성은 성경 무오류성. 그러니까 그 급진적인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네. 성경에 자꾸 하나 틀린 게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코란에 한 자도 틀리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무오류성 아니에요. 요새 성경도 그러진 않는데.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성경이나 이쪽보다는 이제 천공이 좀. 그러니까 천공이 더 지금 세졌네. 그 다음에 광신의 원인 중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배타성이죠. 자, 배타적인 사람이나 집단, 자기 부족함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인정 못 합니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배타성은 결국 외부 세계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 그걸 인정하면 안 되죠. 부족하다는 걸. 그럼 열어야 되는데, 안 돼요. 문 열어요. 절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부풀려요. 자기가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그 과정에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광신 집단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일단 광신 집단이 형성되면 네. 외부 세계랑 격리시켜버립니다. 맞아요. 차폐해버려요. 이걸 보면 이제 역시 광신은 배타성에 기여하고 있다. 네. 이걸 알 수 있죠. 이 네 가지가 배타성이 제일 큰 거죠, 지금. 핵심. 핵심이고, 거기에 네. 이제 파생되는 개념인가 봐요. 네. 배타성, 광신, 강요, 혐오인데요. 오늘은 광신까지만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극단주의 사고가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hungnami0000@gmail.com이고요. 사실 이 앞에 나온 얘기들이 뭐 극단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활에서 조금씩 네. 그런 경향들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또 고민이 드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고민 사연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